우리가 이제 이해를 소강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룩이재묘 요 부분도 살펴보면은 자 얼룩이재묘 하면은 얼진하고 갑묘하고 동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궁을 이루고 있는데 을의 녹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을의 녹이 을이 여기서 장생을 하니까 생욕대관 인간이죠. 그래서 을의 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을지를 향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나가면 이거는 소황천이다. 녹이 을, 즉 음간의 녹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구로 따져서 네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살인대황천 하는 이 수법도가 우리 십계 태신 중에 수법 중에 가장 나쁜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법이 혹득혹실하는 법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은 자손은 있는데 돈이 없거나 또 돈은 있는데 자식이 없거나 또는 그 오래 사는데 수명은 오래 사는데 전혀 뭐 돈이 이제 참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현상이거나 그래서 그런 혹득혹실하는 법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사람이 그냥 싹 절멸되니까 후사가 끊어지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병사묘절수가 향앞으로 와서 향상의 인간방을 중하여 나간다 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로 향을 했는데 왕향을 했는데 수구가 곤신으로 나갔을 때 이것도 역시 경록이 재신하니까 신 곤신으로 물이 나가니까 인간이 충파해서 살인대항천 그 다음 병호로 향을 했는데 왕향을 했는데 손사로 물이 나가면 병록이 제사했으니까 살인대항천 그 다음 간묘로 향을 했는데 간인으로 물이 나가면 간록이 재인했는데 간인으로 물이 나가니까 살인대항천 그 다음 임자로 향을 했는데 그네로 물이 나가니까 임녹이 재해했으니까 이것도 임간막으로 물이 나가니까 살인대항천 이렇게 해서 살인대항천 네 개의 구조가 있는데 이 살인대항천의 네 개 구조 중에서 앞에 향이 왕으로 향을 했는데 이 왕으로 향을 했을 때 좌측 왼쪽에서 득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득수를 이루는데 처음 득수가 뭐냐? 절방득수입니다. 절방득수. 우리가 그 절태수도 불생아 절방에서 득수가 되면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랬죠. 또 있다 그래도 키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방에서 득수해가지고 또 묘방에서 물이 또 득수해서 들어오죠. 그 묘방에서 득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병사, 군난, 전란 시에 큰 화를 당한다 하는 것이 또 이제 묘방 득수입니다. 또 사방 득수. 사에서 득수할 병사 이방 소망 내 병사방에서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에서 득수를 하게 되면 자기 죽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또 병방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병이 안 들어야 될 나이에 병이 된다. 이러한 것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병사 묘 절수가 도당을 한다. 앞으로 향앞으로 온다.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나쁜데 단 혹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초인에 오래되지 않아서. 왜냐? 앞에 왕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으면서도 그 중에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런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이 어떻게 되느냐? 명예가 생기고 직장에 오른 자리가 생기고 자기 위치가 생기고 하면은 인간 충파되니까 자식과 또는 명과 재물이 한꺼번에 다 나가게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살인대항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바로 여기서 보면은 병사 그 묘절수 병사 묘절수가 바로 이제 본 그러한 도표에서 보듯이 그러한 수가 도당을 한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살인대항천수법도 하는데, 이 살인대항천은 그 황천가 고가에 또 이제 이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장들이 정경권상 시황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을병수방 손수선, 이렇게 해서 황천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권상 시황천, 을병수방 손수선, 신임수로 파당근, 갑계향중 우경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심지어 나경천에서도 이 부분을 보통 3층, 4층, 5층에 정의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 밑에 보면 정경이라는 글자 써놓고, 또는 을병이라는 글자 써놓은 것도 있고, 신임, 갑계 이것만 딱 줄여가지고 써놓기도 합니다. 요런, 요 풀이는 일반적인 견해로서 이제 풀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전의 결이다 또는 경이다 하는 문장들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 너무 자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옳게 국소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깊이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대략적으로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과 경은 곤방 위에서 황천이 이루어진다. 또는 여기는 황천이다. 곤방 위의 여기는 황천이다. 곤방 위의 황천이 옳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과 경이 왜 곤방 위에서 황천을 이루는가? 이렇게 해봤을 때, 요 정하고 경이 요 곤신에서 황천을 이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요것을 국소적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 또 현재 우리 풍수계에서 요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과 경은 곤방상이니까 곤방 글자 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곤방으로 물이 나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해석을 하면은 자, 정으로 향을 하거나 경으로 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으로 향을 했을 때, 정미가 되겠죠? 쌍산이니까. 그럼 정미로 향을 했을 때, 곤방으로 물이 나가면은, 묘향절파에 합법합니다. 정묘향이라는 법에 합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나가면은 정묘향법에 합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를 향을 했는데 여기서 물이 들어와서 여기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나쁜 퇴신 수법이 뭐고 황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유로 향을 했는데 여기로 물이 나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살인대항진이죠. 우리 조금 그 전에 공부한 경유 왕향이니까 왕향을 하고 인간 경로기 재신해서 인간방으로 물이 나가니까 살인대항진이죠. 그래서 자 정기로 향을 했을 때 권신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묘고황천 이건 살인황천. 그 다음 경유로 향을 했을 때 권신으로 물이 나가면 살인황천. 그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나가느냐에 따라서 황천이 되느냐 아니면 만약에 경유로 향을 했는데 권신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표선을 하고 현상주보 자성을 임금을 섬길 임금의 척근에서 임금을 섬길 만큼 큰 벼슬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물이 나가면은 끝 물이 나가면은 끝 들어오는 데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엇갈린다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구빈항진과 살인항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